레이디 고. 네, 어유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여러분. 자,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늘은 청주에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자,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인지 놀랐거든요, 저도. 자, 여러분 직접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성함이? 네, 저는 서자, 요자, 석자. 네. 네, 서요녀석이라고 기억해 주시겠어요? 네. 와, 네. 선생님. 네. 주로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잘생기시고 또 인기도 있는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네,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KBS, MBC, SBS, EBS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교수님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아, 제가 그 황수관 박사님 제자예요. 와, 정말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럼요. 예, 일찍 떠나셨는데, 네. 예, 그분 제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 복음을 주고 가셨는데,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그렇죠, 저는. 웃음 복음. 와. 웃음 복음. 근데 이제 웃음 복음을 이제 그 성경에 뭐 십계명이 있는데, 네. 웃음 오계명을 주고 가셨는데, 1. 네. 일단 웃어라. 일단 웃어라. 네. 2. 2. 이왕이면 크게 길게 웃어라. 이왕이면 크게 길게 웃어라. 3. 3. 삼척 동자처럼 웃어라. 삼척 동자처럼 웃어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4. 4.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래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5. 5. 네, 오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웃어라. 오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웃어라.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걸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 5계명을 쭉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5는 좀 바꿔봤는데 네.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매일매일 웃자. 와. 네. 그래서 그 웃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셔서. 아, 정말요? 네, 제가 그 황수관 박사님의 네. 웃음 사도입니다. 네. 예수님도 열두 사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웃음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천 산골 맛집도 웃음 복음을 우리 김선생님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이 교수님은 정말 익히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청주대 아니 충북대학교에서 네. 가르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네, 있죠. 네, 충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 또 제가 좀 치매 재활 과정도 같이 해요. 치매도요? 네, 요즘 치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내 편 드라마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TV 제2방송. 아, 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네. 며느리를 널끄댕이를 잡아 뜯고 아, 본 것 같네요. 막 욕하고 막 쫓아내고 며느리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막 오빠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제목은 몰라도 예, 근데 최근에 참 청주에서 사건이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엊그제가 이런 사건인데 그 40대 아들이 네. 85세 된 그 아버님 그 10년 동안 치매에 병가를 하다가 네. 지쳐가지고 그 아버님을 목졸라 돌아가시게 하고 본인은 아파트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 어떡해요. 네, 그래서 치매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70만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 케어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까지. 그래서 제가 치매 관련된 박사가 됐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치매 걱정되시는 분은 충북대학교 서유석 교수님한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치매를 가지 걸리는 원인,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파킨슨성 치매, 그리고 또 젊은 사람한테 오는 초록성 치매 네, 이런 것들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인지행동 프로그램, 네, 놀이치료 또 음악치료, 네, 그리고 전통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 밤새워도 이 그 뭐라 그러죠? 네. 이분의 재능은 뭐 달란트로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분을 뵙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평생교육원에 가시.
하시면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치매도 안 걸리시겠죠? 네. 그리고 또 웃음? 또 웃음 치료? 네, 웃음 치료.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주신답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 네. 운동,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하고. 어, 레크레이션까지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 이제 치매 좋은 음식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물론 이제 카레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레가 네네네. 인도 음식. 네네, 감황. 네, 그래요. 제일 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 진천 산골 맛집에 치매 네. 좋은 음식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고객님, 우리 음식 전문가이신 네.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아, 그럴게요. 예, 예. 치매. 일단, 골고루 잘, 예,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밖에 있으면 잡초지만 안에 들어오면 약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수님도 이제는 자연 밥상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네네네네네. 그죠? 열심히 웃음 치료하시려면, 그죠?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어저께 냉이도 뜯어왔거든요? 냉이하고 이게 항암배추예요. 이게 항암배추고 저것도 항암배추예요, 이것도. 어, 항암배추. 항암배추가요. 베타우렛이라는 항암배추인데, 이게 베타카로틴이 일반 배추의 한 35배 정도 된다 그러고요. 혈전을 녹이는 게 한 90배 정도 돼요, 일반 배추보다. 그래서 여기에 강황가루가 들어있어요. 저희는 밥에도 강황가루가 들어가죠. 치매 예방. 아까 그랬죠. 음식에도 있다고. 네, 그래서 치매고요. 여기 있는 나물들은 이거는 쓴바기도 여러분 아시죠? 쓴바기는 모든 암에서 최고라고. 그래서 쓴바기와 지친개, 지친 심신을 풀어준다. 그래서 지친개라는 나물을 봄에 드시면 몸이 깨어나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치매 공부하다 네. 보니까 네. 그 야채를 많이 먹으래요. 야채. 저희 딱이네요. 네, 딱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치매에 좋은 음식들이네요. 이게 보니까 약초 밥상도 되지만 치매 밥상이네요. 치매에 좋은 아, 밥상. 아 그래요. 네, 네, 치매 밥상.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국에 계신 여러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에, 치매 밥상, 치매 예방에 좋은 밥상을 드시려고 그러면 음식을 드시려고 그러면 진천 산골 맛집으로 오십시오. 산골 맛집. 잠깐. 네. 어머, 이분도 유명한 유튜버세요. 아 그래요? 교수님이. 아, 아, 아 제가. 그걸 소개를 못했네요. 저보다 더 먼저 하시고 더 유명하시고 저보다 더 유명하신 서효석 TV죠? 네, 서효석 TV. 자, 그럼 이제 잠깐 잘 보시라고 서효석 TV 이렇게 직속해서 좀 봤습니다. 서효석 TV 많이 기억해 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층 꾹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누르세요. 네. 네. 여러분, 이분이 아주 네. 낭만적으로 많이 찍은 게 많아요, 이 교수님께서. 네. 네, 저도 구독자인데요. 네. 시청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저희 네. 서유석 TV 오시면 또 우리 7080 음악,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또 뭐 건강체조, 또 뭐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세상 사는 얘기,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최근에 찍은 또 그 여러분들 일본 관광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일본에 관광 갈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 일본어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그 미나코 상이라고 미나코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게 있는데 그 동영상도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 말도 또 뭐 인사말이나 또 관광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본 언어도 같이 그 동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네.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콜라보를 또 오늘 했네요. 네, 콜라보레이션. 자, 그죠? 네. 네, 우리 함께 상생해요. 네. 네. 서유석 TV도 정말 잘 되고요. 네. 또 산골맛집 김선생 네. 그쪽보다 잘 되는 네. 상생하는 네.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TV가 되고요. 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 산골맛집 건강에 좋고 또 그리고 나가서 제가 요즘 강의하는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이 밥상. 예, 여러분 침이 꼭꼭꼭 넘어가시죠? 오늘은 제가 저 혼자만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우리 진 선생님한테 또 여러 가지 또 음식 소개도 받으면서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방문하는 고객 중에서 아니 우리 시청자 중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이 산골 맛집에서 밥을 쏘겠습니다.
바로 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네.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